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도 모든 능력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은 능할 능 힘력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능력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아직 세상을 못 버려서 돈을 좋아해서 사랑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은사도 못 받았는데 무슨 능력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은사 능력 받고 초신자라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기처럼 믿어야 합니다. 아기는 오직 부모밖에 안 보이고 무조건 앞만 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길을 잃어도 앞만 보고 걸어가지 후진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아기가 된다면 능력 받을 수 있겠지만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식, 경륜, 상식과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귀만 당나귀 귀만큼 커져서 아기처럼 순수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아기가 이유식을 끊고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두렵고 무서워도 엄마가 먼저 먹어볼게 그리고 먹는 모습을 보면 안심을 하고 아 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먹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기는 다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라 말씀하십니다. 길갈의 뜻은 히브리어로 굴러다니다, 영적으로는 세상과 함께 타협했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에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3절 말씀에 베델에 있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그를 말리니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오라 하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으라고 한 것은 시험 테스트입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세 번이나 변경이 되었지만 아기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들 이삭이 장작과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왜 번제물은 없어요? 라고 물을 때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다라고 말을 하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기처럼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라는 믿음처럼 순수하게 아기처럼 믿을 때 은사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시 첫사랑 믿음으로 돌아가서 의심하지 말고 아기처럼 믿으셔서 모든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아이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아기처럼 믿고 순종했기에 기적을 체험받은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하며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 받기를 구한다고 말을 할 때 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계속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들은 부모가 손을 놓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못 갑니다. 장난감 코너에서 멈춰서 보고 싶어도 부모가 가면 따라갑니다. 이렇게 아기처럼 순종해야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넙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라는 것은 세상 것 다 등지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만 생각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만 욕심이 있었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 19절 말씀 이후로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어린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듣는 것처럼 늘 아기처럼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든 능력 받을 수 있는가? 첫째로, 아기처럼 믿어야 한다. 둘째로, 아기처럼 순종해야 한다. 우리들도 아기처럼 믿고 순종해서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모든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